어떻게 4분의 3박자 로 흔들어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어우, 두 분 뭐 어디서 좀 흔들어 보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흔드는 거 아닌가? 자, 과연 이렇게 세게 흔든 결과는? 하나, 둘, 셋. 짠. 아니 누가 여기다 그 공기품을 엎으라고. 아니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예, 결국 이렇게 손이 가죠. 맞아요. 다들 옛날 생각나시죠? 제가 맛이 쓸란데. 형님 담으신 거예요? 네. 어, 그럼 맛을 봐야죠. 아이구야. 맛있다. 김치랑 밥만 먹어도 맛있다. 오. 아, 김치 볶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밥을 먹고 출발할까요?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는 맛이 또 틀리잖아요. 그럼요. 이 소풍의 백미는 도시락 까먹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죠? 옛날 엄마 생각나네.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주시고, 네? 자식들 도시락 다 챙겨가지고 옛날에는 급식 없어가지고, 그죠? 김치볶음은 우선 좀 넣고. 이건 뭐예요?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 어, 입에서 침 도네. 이건 뭐야? 멸치 짠지. 아, 이거는 고추장으로 한 거. 근데 키가 좀 크신데 잠깐 일어나 보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서 네. 입을 한 다섯 개 정도. 아, 뽕잎을 따요? 네. 뽕잎을 따서. 뽕잎을 위에다 얹어요? 이거 얹는 건 왜 얹는 거죠? 가는 도중에 네. 혹시 이제 그 상하지 말라고 날이 더우니까 그런 말고.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이 뽕은 우리가 먹잖아요. 아, 뽕잎 먹으니까 여기다 쌈으로 싸서 드세요. 쌈으로 싸도 되고 싸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난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소풍 장소는 바로 자연인이 즐겨 찾는 계곡입니다. 아니 형님, 여기는 우리 형님 처음 계셨던데 여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예. 맛있게 싸온 도시락도 먹고 예. 자, 이제 도시락 예. 싸온 거 맛있게 좀 먹어볼까요? 예, 지금 밥상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 문 열고 나니까 이제 금방 배고프네 아주 그냥.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 아,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는 예. 한번 흔들어야 돼. 아, 가서 그 뽕잎을 빼야죠. 네, 뽕잎을 응. 빼. 뽕잎을 잠깐 내려놓고 뽕잎을 흔들어가지고. 네. 아, 슬슬 시동 건다. 빠빠빠빠. 4분의 3박자로 흔들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우, 두 분 뭐 어디서 좀 흔들어 보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흔드는 거 아닌가? 자, 과연 이렇게 세게 흔든 결과는? 하나, 둘, 셋. 짠. 아니 누가 여기다 그 공기품을 엎으라고. 아니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예, 결국 이렇게 손이 가죠. 맞아요. 다들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어릴 적에는 네. 이 도시락을 네. 뭐 특별한 반찬이었으니까 김치. 네. 김치. 이 김치를 싸가면 김치국이 다 책으로 흘러가지고. 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책가방에서 김치국 냄새가 네, 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앞에 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데. 아, 그래요. 추억은 가끔 그래요. 그 자체로 재미가 되곤 하죠. 자, 그러면 맛도 그때 그 맛일지 한번 먹어보는데 뭐 야외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지. 야, 국가 그냥 옛날에 수학의 도시락 그 맛 그대로인데요? 이건 보약이니까. 아, 그냥
어이,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다 그래. 맛있다. 형님, 아! 야, 목소리 들리죠? 네? 색깔 좋죠? 아, 목하고 났더니 개운하죠? 네? 입맛 살아있죠? 뭘? 이 맛이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루. 세상 행복하다 느껴지는 지금입니다.